새벽도 옥선생입니다. 옥선생이 여러분들께 피니쉬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하니까 아 무슨 소리야. 백스윙이 훨씬 중요하지. 백스윙을 어떻게 듣냐 해서 이렇게 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피니쉬가 굉장히 중요하고 피니쉬만 잘하면 공을 잘 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요. 본질이. 왜냐면 제가 강조하는 건 이 공의 이전, 그러니까 프리라고 하는 이 단계, 그리고 공 이후의 포스트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 어느 지점을 더 강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백스윙은요, 그때그때 컨디션과 심리 상태에 따라서 늘 사이즈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스샷을 유발을 한다는 거죠. 왜? 그쪽에 그냥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옥 선생이 강조하는 존은 포스트 임팩트 존이에요. 임팩트 이후에요. 그래서 임팩트 때까지 스퀘어를 유지를 해서 타겟으로 보내고 피니쉬에서 꼭 마무리를 지으세요 라고 하는 데에는 이 공을 타겟으로 보내려고 하는 딜리버리라는 그 본질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자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골프가 뭔지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거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작대기를 들고 또는 손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골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손을 못 쓰니까 대신 손 대신 클럽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피니쉬. 그러면 피니쉬는 왜 하냐? 볼링하고 똑같아요. 볼링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쭉 보내고 쫙 이렇게 하듯이 어떠한 내가 원하는 지점 그리고 원하는 스핀 그런 거를 끝까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동작을 늘려주는 동작이에요. 늘려주는 동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내고 피니쉬를 잡고 또 백스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백스윙을 얼만큼 들건 간에 살짝 뒤로 보내주는 척하고 보내고 피니쉬를 하고 뭐가 더 효율적이겠어요? 그리고 제가 쇼츠에다가 저한테 한 달만 꾸준히 배우시면 머리 올리는 거. 뭐 필드에만 나가면 머리 올린다고 하지만 그건 머리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올렸다고 쳐도 공 굴리고 다니고 하나 다시 쳐 처음엔 다 그래. 이게 아니라 자기가 비교적 주도적으로 공을 칠 수 있는 그 능력을 드릴 수 있는 게 옥 선생의 골프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피니쉬 파 골프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백이 어떻건 간에 스퀘어 페이스 그대로 공에 붙인 상태 유지하고 보낸 다음에 피니쉬. 또 백이 어떻건 간에 여기서 이게 뒤집더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골프는 정말 한 가지만 잘하면 잘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옥 선생의 골프는 옥스윙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스윙에서는 또 옥스윙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섀도우 스윙. 어떤 모양을 딱 만들어주면 그대로 날아간다는 섀도우 스윙이 있죠. 이걸 전체적으로 의미를 집약해보면 쓸데없는 거 다 걷어내고 미니멀 골프를 추구하자는데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골프를 할 때 뭐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가고 아니라 한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들은 골프 정말 잘 칠 수 있어요. 뭐냐면 스퀘어 페이스 유지하고 여러분들 몸 상태에 따라 뒤로 보내다가 앞으로 보내고 피니쉬만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골프는 그게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그리고 뒷땅 나고 탑볼 나고 왜 그러냐. 맨날 들어서 찍고 들어서 보내고 막 이런 동작을 하니까 미스가 나는 거지만 여기에서 페이스 딱 갖다 타겟 쪽으로 끈 연결하고 레이저로 쏘듯이 그리고 딱 빼서 보내고 피니쉬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드로우구지를 치지만 여기에서 난 왜 똑바로 치려는데 자꾸 드로우가 나지? 그립만 조정하는 거예요. 뉴트럴로. 그 상태에서 가고 보내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타겟 쪽으로 보내겠다는 그 동력원만 만들어 놓고 계속 흔들흔들 하다가 그쪽으로 보내고 피니쉬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 정도 보통 아유 난 요만큼만 들었어 하는데 자신이 생겼어. 그러면 여기에서 더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니쉬 하고 또 가고 얼마나 단순하냐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뭐만 있겠어요. 아유 백을 얼마나 드느냐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나는 들었으면 앞으로 보내겠다. 앞으로 보내겠다.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그냥 앞으로 보내는 동작만 하면 되지. 뭐하러 피니쉬까지 해가지고 동작을 힘들게 만들어? 그럴 수 있지만 제가 피니쉬라는 이 스윙의 끝점을 만들어드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보내려고 하다 머리 나가죠, 팔 뻗죠, 그래요. 근데 명확하게 스윙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뻗으려다가도 바로 이렇게 딱 들어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스윙의 틀,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니시라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니시는 그 스윙의 틀을 안정되게 세팅을 해놓은 거고 그 틀 안에서 보내면서 피니시로 연결을 지었을 때 훨씬 더 안정된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옥 선생은요, 백스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스윙 얘기를 잠깐만 드릴까요? 저는 언제부터 신경 쓰는지? 여러분이 왼발을 붙이고 있는 이상은 프로만큼 백스윙을 못한다고 그랬죠. 왜? 유연성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 계속 스퀘어를 유지하려다가 보면 더 이상 못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스퀘어로는 못 올라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목을 꺾어줘야 돼요. 그럼 꺾은 상태에서 다시 선수를 꺾었어요. 그러면 페이스가 지금 스퀘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얘를 내려오면서 다시 스퀘어 포인트로 잡아주는데 많이 갔기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 가고 나면 공을 못 맞히거든. 골프의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초등학교 3학년, 그냥 10살 수준이면 충분히 잘 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스포츠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수준에선. 근데 딱 한 가지만 할 줄 알면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프로들은 수백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 왜? 그걸로 돈을 버니까.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그들끼리 경쟁을 해서 더 잘 쳐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취미 스포츠, 레저 스포츠, 그리고 주말 골프는 딱 있으면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스퀘어 페이스 만들고 보내고 피니쉬 하려고 하는 이 동작이면, 이 노력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제가 앞으로 치려고 하지만 위로도 치게 하고 우측으로 치게 하고 좌측으로 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응용 동작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옥 선생의 골프는 미니멀 골프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골프. 내가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골프를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스윙이 옥 선생의 골프입니다. 아셨죠? 세곡동 옥 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